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노래방이 있는 집을 소개합니다. 코가 답답하고 숨쉬기 불편하시다고요? 건강한 빅티비티에서 만성 코막힘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촌에 나타난 만능 해결단, 경남산청 120 자원봉사회원들의 활약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혹시 어제 장 보러 뭐 마트 가셨던 분들이 좀 굉장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부터 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같은 대형 자파점에서 일회용 그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걸 모르고 오셨던 분들은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특히나 뭐 감자나 그 당근 같이 흙이 묻어있는 네. 채소들을 담을 때 좀 순환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장바구니를 챙겨야 하겠고요. 네. 흙이 묻은 채소를 담을 그런 뭔가 따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주말에만 해도 봐서 뭐 다 채소 담고 당근 담고 다 있겠는데 네. 이제 그런 걸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회용 비닐봉투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편리하게 많이들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나라 1인당 비닐봉투 사용량이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16억 개. 이게 핀란드와 비교하면 1인당 사용량이 100배 차이가 나는 거래요. 네. 2009년부터 보면은 일회용 봉 사용 이제 줄이기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네. 바로 어제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닐봉투,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그리고 어떻게 좀 빨리 안정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 사실 뭐 저만 해도 정말 편리하게 그렇게 쓰던 사람인데 맞아요.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우리가 환경 생각해서 꼭 같이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자, 날씨 살펴보죠. 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수진 캐스터는 뭐 네. 일회용품 줄이는 방법 어떤 것들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텀블러를 사용하는데요. 네. 플라스틱 컵 안 써서 좋고 커피를 넣어 다니면 따뜻함이 오래 가서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은 텀블러를 좀 가지고 다녀야 네. 좀 깨어있나 네.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좀 납니다. 예. 네. 자,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예년보다는 3, 4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겠습니다. 음성이 영하 2도, 충주가 영하 3도, 괴산은 영하 5도, 옥천은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이 11도에서 13도에 그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국의 하늘 맑게 드러나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꽃은 피어가는데 아침에는 아직까지 쌀쌀합니다. 꽃샘추위를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서 공기도 깨끗하고요. 하늘도 맑으니까요. 봄낮이 대청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이맨션 네.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집사녀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정말 집은 거기서 거길 것이다라는 우리들의 안일한 상식을 깨주는 마이맨션. 오늘은 어떤 집으로 구경을 가보게 되나요? 네, 항상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까 저희가 정말 좋은 집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오늘 마이맨션은요. 이게 가족을 위한 집인지 아니면 개성이 강한 집인지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그런 집입니다. 개성과 가족 사랑 이 두 가지가 네네. 사실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렇죠. 느낌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좀 함께 한다니까 놀랐네요. 그러시죠. 자, 일단 힌트는 노래방입니다. 이 전원주택에 노래방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시죠. 과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지으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마이 맨션. 라라라랑따랑 라라라랑따랑 평범해 보이는 이 집, 알고 보면 매력 덩어리. 노래방, 탁구장, 즐길거리가 끝없이 나오는 오늘의 마이맨션. 역대급 재미, 함께 즐겨볼까요?
부드러운 능선, 그 곁에 자리한 마을.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고 넉넉한 풍경입니다. 오늘은요, 이 심심할 틈이 없는 그런 집이라고 하는데요. 자, 신나고 즐겁게 지금 가보실게요. 수많은 집 가운데 오늘의 마이민쇼는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민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병붕, 이경미 씨입니다. 모두 50가구가 사는 이 마을, 그 한가운데 위치한 오늘의 마이맨션. 반듯반듯한 첫인상을 가진 이 집은 결혼 30년차 부부가 세 번째로 지은 집인데요. 대지면적 836제곱미터, 연면적 178.5제곱미터의 2층 집입니다. 경량목 구조로 짓고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3개, 별채가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복층 구조의 환한 거실과 단아한 침실.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주방까지 볼수록 편해지는 집인데요. 입주 2년을 보낸 집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제가 또 이렇게 증평을 오게 됐는데요. 제가 들었을 때는요, 이 집을 한 세 번 정도를 지었다고 들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집을 두 번 지었던 경험이 있는데, 첫 번째 집은 지붕 자체가 슬라브다 보니까 방수액을 뿌려도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시 또 누수가 되는 그런 악순환을 했다 보니까, 두 번째 청계 집을 지을 때는 벽면에서 또 습기가 찬다, 그런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이제 1, 2층 화장실 안에 어떤 이제 누수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날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2층평으로 와서 1, 2차에서 그 실수했던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시공사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에는 특별한 조항을 걸어서 이 집을 짓게 됐습니다. 세 번 정도의 전주택의 노하우, 또 가족 간의 정이 다 이 집에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저. 네, 얼마 있죠? 가볼까요? 네. 집은 본체와 별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살펴볼까요? 이 집은 경량목 구조로 지어졌는데요. 나무의 특성상 수축과 팽창 과정을 겪으면서 작은 하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했을까요? 제가 듣기로 선생님, 이 집이 경량 목구조로 지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뭔가 좀 이렇게 문제점 같은 것도 발생될 것 같은데 어때요? 목구조 자체가 1년, 2년 정도는 그 자리 잡는 과정에서 조금 벽지들이 들뜰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해주셨으니까 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1, 2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하자를 건축주에게 미리 알리고, 건축주는 하자 내용과 기간을 서류에 명시해서 집을 지었다는 건데요. 주인공처럼 집 지을 때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뭐 벽지 같은 게 좀 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정도는 어떻게 AS가 진행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한 부분은 대도배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컨디션인지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AS도 다 달라지기도 하고, 1, 2년 정도는 주택의 AS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세 번이나 집을 지어본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 좀 더 배워볼까요? 주인공 부부는 설계부터 꼼꼼히 챙겼답니다. 특히 파우더룸과 욕실의 위치를 정하는 데 신경 썼다는데요. 그 결과 파우더룸과 욕실은 1층에도, 그리고 2층에도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선생님, 이 파우더룸에도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1, 2차 집을 지으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이 집을 지을 때에는 이제 1층과 2층이 있는데 똑같이 파우더룸과 이제 화장실을 같이 일체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혹시 어떤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보수하는 그 범위가 좀 좁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누수가 발생됐을 때 바로 이 화장실 쪽으로 통할 수 있게 하니까 다른 곳보다는 물 셀 때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누수. 집이 오래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긴다지만 막상 터지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주인공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 하나를 더했답니다. 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보완하는지 궁금해요. 원래 이제 시공사들을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이제 방수 액만을 바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우레탄, 공판까지 같이 1, 2층을 대서 2차, 3차적으로 이제 그 방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시공사청에 요구를 해서 지금 지었던 집입니다.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가 있는 2층으로 가볼까요? 둘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아, 어머! 1층 거실에서 전용 노래방까지 15초면 도착. 간이 노래방이냐고요? 아닙니다.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어떤 노래도 오케이. 노래방 기계, 짱짱하게 울리는 스피커. 여기에 미러볼은 물론 방음벽까지 완벽하죠? 그런데 가정집에 왜 노래방을 만들었을까요? 이 방이야말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집에 노래방을 들일 생각을 하셨어요? 이 집을 지었던 컨셉이 네, 내가 좀 있으면 한 3, 4년 있으면 이제 우리 자식들이 손주를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주하고 또 할아버지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또 손주들이 정편 할아버지 집 가면 노래방도 있으니 가자 하는 그런 것을 좀 노리면서 이 노래방을 만들게 됐어요. 아버님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자식분들,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둔 공간이면 이렇게 어머님 보면 아버지 자주 이렇게 노래 부르세요? 네, 자주 부르는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 좀 잘 부르시나요? 아니요, 박치예요. 노래는 열심히 부르는데 듣는 사람한테는 네, 박치예요. 박자가 안 맞아요. 그렇게 박치면 사실 뭐 이게 노래방이면 방음 시설이 돼 있긴 한 거죠. 예, 네,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뭐 밖에서나 이런 소음 문제로는 뭐 따로 신고 받으신 적은 없어요? 아,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조금 소리가 들리는데 외부적으로는 거의 안 들려요. 네. 가족은 사랑으로서 보듬어줄 수 있지만 밖에서는 그래도 들리지 않으니 네. 마음껏 또 즐기실 수 네. 있는 네. 공간이네요. 네. 설교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죠. 초면에 부끄럽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한번 신나게 놀아봤습니다. 귀천이 따로 있나. 우리 아버지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아이고 더러워. 세월아 가치를 말아보라. 오! 오! 박수! 예! 어머나! 하이파이! 하이파이! 도발이! 한바탕 노래 부르고 나니 스트레스 제로.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래방의 여운이 아직 가시질 않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이 집엔 가족만의 놀이터가 바로 별채에 있답니다. 주인공이 본체만큼이나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공간이라는데요. 별채 규모는 89.25제곱미터나 됩니다. 이야, 이게 뭔가요? 여긴 탁구장? 도대체 집에 이런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더욱더 재밌고 궁금해지는 집입니다. 아니, 이 공간 도대체 뭐예요? 탁구대도 있고요. 너무 신기하고 궁금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요, 아까 좀 번갈아서 다르게 이제 친지들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같이 담소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또 음식 먹고 나는데 후위로 이렇게 탁구도 칠 수 있는 사람관이에요. 언뜻 보면 그냥 펜션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서 자유스럽게 또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가족 수가 많은가 봐요? 네, 그렇죠. 지금 앞 택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차제가 한 분 계시고 한 집이 계시고 또 자모님 계시고 네. 또 뒤 택지로 보면은 또 막내 차제가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 상당히 많아요. 한 번 행사 있을 때 정도 되면 한 40명 정도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마당 같은 데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사람과 꼭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공간은 쉬면서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사람방이네요. 마이맨션배 탁구 경기. 아버님 대 어머님과 유혜정 리포터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기는 없었다. 이건 단식인가 복식인가. 결과는 3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 미치겠다. 제가 진짜 탁구를 거의 처음 해보죠. 꺄르르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주인공 부부만의 행복론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올망졸망 늘어선 장독처럼 행복이란 건 이렇게 소소한 거겠죠? 제가 오늘을 이렇게 집 구경을 온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신나게 놀다 가는 그런 기분인데요. 선생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분들 나중에 생기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께서는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욕심이 있는데 네. 뭐 선조, 선녀들도 있지만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쉴 수 있는 거, 네.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거잖아요. 앞으로 두 분이 이 집에서 더욱더 즐거운 추억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의 집짓기를 통해 터득한 튼튼한 집의 노하우로 지은 집. 노수와 하자까지 생각해 정말 꼼꼼하게 지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이 자꾸만 놀러오고 싶은 놀이터 같은 공간. 정말 가족들을 위한 즐거운 집을 만들고 싶다면 이 집을 추천합니다. 가족들이 오고 싶어하는 놀이터 같은 집. 마이 멘션. 네, 네, 오늘은 정말 놀이터 같은 집을 만나봤습니다. 뭐 노래방 있죠, 탁구대 그러니까요, 있죠, 고기 불판 이렇게 다 있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아니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혜정 씨도 네. 약간 저 되게 가족의 일원인 것 같은 약간 따님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 맞습니다. 저는 진짜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정말 신나게 놀다 왔는데요. 두 분이 워낙 또 잘 해주시다 보니까 네. 제가 잠깐 모든 걸 내려놓고 막 논 거예요. 너무 놀더라고요. 저 시집가기 끓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저도 이런데 이 네. 가족분들은요, 얼마나 이런 집 분위기를 또 느끼면서 오고 싶을까요? 아마 이런 곳에서 많이 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더라도 이렇게 보니까 화자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세 번째 네. 집인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하자까지도 시공사랑 상의해서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사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러니까요. 잘 모르거든요.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건축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요. 이 뭐 결로나 그리고 누수의 균열, 곰팡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이메존 주인공분들은요.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시공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하자가 생길까 봐요. 이제 2년 안에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 협의를 해서 계약서에 명시도 하셨다고 하네요. 네, 사실 제가 좋은 면들 많이 보여드리지만 살다 보면 저런 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아까 혜선 씨도 얘기했지만 저분은 세 번씩이나 집을 지어서 다니셨으니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준 전문가 같이 그 상황 대처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신 분들 처음 짓고 이제 막 꿈에 부풀어 계신 분들은 저런 게 막상 닥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제도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일단 올 1월부터요, 이 단독 다가구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요, 새로운 하자 보수 보증을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공사비가 한 2억 정도 드는 단독 주택이 있다면요, 네. 연 23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건축비 5%는 1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런 제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진 집은 혼자 보지 마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요. 참 충북에는 멋있고 또 참 색다른 집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집을 저희 마이맨션에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요. 저희는 쏜살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마이맨션 검색하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집도 정말 구경 잘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을 때 집에서 탁구도 치고 하면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좋을까 다시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집이 소개될지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유혜정 리포터와 는 계속해서 건강한 뷰티뷰티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노래를 부르기 위해 만든 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너무 문제가 쉽죠? 보기 바랍니다. 네. 1번 황토방, 2번 다락방, 3번 화생방, 4번 노래방 중에서 골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노래를 부르기 위한 방입니다. 네. 화생방은 뭐 가스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정답 문자는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샵 0997번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래들 떠오를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아서 못 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하나 좀 골라보셔서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시간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 하나만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 청주에 사는 3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저의 코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흡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에 문제가 있었죠. 다 자라서는 만성 비후성 비염과 축농증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지 그랬냐고요? 물론 치료받았죠. 그런데 쉽게 낫질 않더라고요. 최근 석 달간 병원을 다니고 누런 콧물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코막힘은 처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제 걱정은 약을 3개월씩이나 복용해도 몸에 지장이 없는지입니다. 또 콧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식염수 세척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약을 먹어도 코막힘이 해소가 안 되고요. 2005년에 비후성 비염 레이저 수술을 받았는데 또 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임신했을 경우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꼭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속 시원한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 답답한 코를 뻥 뚫어주는 비책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네, 꽃가루 날리는 네. 비염의 계절을 맞아서 코에 관련해서 우리가 속이 답답하면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치면 되는데 코가 답답하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오늘 여러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비인후과 황희정 원장님께서 만성 코막힘에 대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코막힘이라는 게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인데요. 코의 구조가 어떻길래 이렇게 코막힘이 생기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코막힘은 즉 비폐색은 코를 통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함인데 거의 모든 코 질환에서 나타납니다.
모형에서 보시듯이 코 입구에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공기가 들어가지만 안쪽으로 입구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넓은 공간을 통과해서 인후두 기관지를 거쳐서 폐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강이나 부비동, 비인강에 해부학적이거나 생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코막힘을 느끼게 됩니다. 예. 코막힘이 생기면 흔히 감기나 뭐 알레르기를 의심하는데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알레르기가 코막힘의 원인이 되나요? 물론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도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연에 나오는 것 같이 만성적인 코막힘은 비중격이 휘어 있거나 아니면 축농증이라나 뭐 무록이라고 불리는 부비동염, 네. 비용종, 그리고 비강 내에 있는 점막이 비가역적으로 부어서 생기는 비우성 비염 같은 것이 흔한 원인이 됩니다. 또한 그 비강에 생기는 종양이나 아니면 소화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아데노이드 비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뭐 알레르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코 자체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 거인지 이게 뭐 코막힘 증상 잘 낫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그 코의 생리적이거나 해부학적인 그런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숨을 쉴 때 공기의 흐름에 저항하는 정도를 기도 저항이라고 하는데 전체 기도 저항의 그 한 절반 정도를 이 비강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비강은 이뿐만 아니고 호흡의 습도나 온도 조절 같은 생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막힘을 만성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코막힘이 있게 되면 원인에 대한 해부학적이거나 생리적인 이상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어떤 때 보면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수술 권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저희 들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코막힘이 오래돼서 만성이 됐다거나 아니면 축농증이 있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좀 숨 쉴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치료는 가능한가요? 말씀하시는 그 코막힘과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런 그 더불어 생긴 여러 가지 증상들은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나서 진단이 내려져야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에서 일단 냄새가 난다고 하면 축농증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축농증도 원인에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 같은 만성 염증에 의한 그 축농증도 있겠지만 그 치과적인 문제로 인한 치성 부비동염이나 아니면 곰팡이로 인해서 생기는 진균성 부비동염 또 종양으로 인한 부비동염까지 여러 원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코막힘은 축농증뿐만 아니고 비중격이 휘어 있는 만곡증이라든지 아니면 비강 내 합의갑계라고 하는 점막이 부어서 생기는 비후성 비염 등 구조적인 변형에 대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것도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은 약을 3개월씩이나 이제 복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몸에 지장은 없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어떤가요? 단순히 코막힘에 대해서만 약을 3개월 동안 드셨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코막힘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3개월 정도라면 치료적 목적으로 쓰였던 약물 치료는 이제 중단하거나 끊어갈 시기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은 치료적 목적이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같은 관리를 필요로 한 원인에 대해서는 환자분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되고 그 이상의 더 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만성 비염이나 뭐 축농증이 있으면 성장에 좀 지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성장에 관해서는 만성 코막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코가 들리고 그 앞니빨이 이렇게 나오고 아랫니가 들어가고 입을 늘 벌리고 있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알려진 변형은 그 아데노이드뿐만 아니고 만성적인 코막힘에서 생기는 구강호흡 때문에 생기는 이유입니다. 또 학동기 시절에 그 만성적인 코막힘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학습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만성적인 코막힘을 좀 꼭 좀 잘 잡아야 될 텐데 아까 그 사연자의 경우에는 또 임신했을 때 코가 막히면 우리가 뭐 뭐든지 임신했을 때 약 먹는 게 다 좀 겁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임신 중에 어떠한 약물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죠. 예.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임신을 이제 확정적으로 판정받기 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한 의사와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은데요. 요즘 뭐 흔히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하는 코세척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임신 계획 초기 단계나 말기에는 그 국소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용량을 잘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축농증은 수술해야 치료가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수술밖에 없는 건가요? 급성 축농증의 경우에는 충분히 약물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성적이거나 너무 재발이 잦거나 한 그런 부비동염 또는 그 충분히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더욱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과적인 문제, 치성 부비동염이나 진균성 부비동염, 종양으로 인한 것은 수술을 우선해서 생각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 예전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수술 기법이나 수술 기구나 수술 전후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축농증 이외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 비후성 비염이나 망곡증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인 교정을 목표로 수술을 또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만성 코막힘을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이 잦은 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약물로 치료하든지 수술로 치료하든지 간에 코막힘이라는 증상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 알레르기 비염 등의 관리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알레르기 비염 관리, 즉 본인의 알레르기 원인을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회피요법이나 예방적인 국소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많이 생기게 되죠. 예. 사실 코가 막히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참 맞아요.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그냥 편하게 또 급하게 시중에 나와 있는 코에 뿌리는 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들 사용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좀 괜찮은 건가요? 약국에서 그 처방전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예, 예. 스프레이가 있죠. 근데 예. 그런 것들은 코 안에 비강 점막 내에 있는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을 시켜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코막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단기간에 국한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만약에 네.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강 점막 내에 있는 혈관이 오히려 더 반등을 하게 되고 코막힘을 더 심하게 만들고 예. 수술까지 갈 수밖에 없는 약물성 비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건 단기적으로 그냥 급할 때만 조금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오늘 코막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계속 말씀드린 코막힘은 그 요즘 한참 이슈가 된다고 생각되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하고도 네.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코막힘으로 인해서 공기를 이제 흡입하려고 하는 그런 빠른 노력들이 주변에 있는 점막들을 끌어당겨서 결국은 코막힘이나 코골이를 만들게 됩니다. 시원하게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만성 코막힘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과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뭔가 제때 얼른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황희진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허벅지 앞쪽을 얇고 매끈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운동, 타이 스트레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실게요. 그래서 발끝은 세워주시고 힙을 들어 올려 우리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내 몸은 일직선 맞춰놓은 상태로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실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긴장해서 그대로 내 몸 일직선 맞춘 상태로 몸을 뒤로 기울여줍니다. 다시 그대로 위로 업 올라왔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동작 반복할 때 우리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 다 안으로 쏙 넣어주시고요.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계속 일직선 맞추면서 동작해주실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복부도 덜덜덜 떨리는 거 느끼면서 동작 반복. 다시 업 올라. 다시 한 번만 더. 업 올라오실게요. 그대로 손 내려놓고 힙을 뒤꿈치에 붙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먼저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힙을 들어 올려주시고 발끝을 세워 바닥에 내려놓으실게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를 계속 곧게 세워서 동작을 반복해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긴장 그대로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맞추면서 내려가요.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업 올라오고 다시 다운 내려갈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다시 업 올라오고 다음 후 배도 덜덜덜 떨리는 거 느끼시면서 허리 꺾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하나 다음 업 제자리로 돌아와 손 내려놓으시고 힙을 뒤꿈치에 붙여 마무리해 주십니다.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 1번 홈트 만나봤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는 아침엔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죠. 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만든 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보기 나가고 있어요. 1번 황토방, 2번 다락방, 3번 화생방, 4번 노래방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네. 자,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주제 문자 오늘도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와 이유입니다. 정말 많은 노래들이 도착할 것 같아요. 네. 혜선 씨는 뭐 좋아하는 노래가? 저 되게 막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요즘에는 힙합. 네. 아 힙합에 또 고등 래퍼. 아 고등 래퍼에 꽂혀서. 아 또 약간 힙합. 고등학생들이 쓰는 가사인데 네. 철학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집어서 손짓이 스웩이 있습니다 혜선 씨가. 예. 아 약간 랩이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아, 예. 랩은 참 못하겠어요. 아 예. 네. 거기까지. 아나운서는요? 저는 그 원래 그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이런. 예전 노래가 옛날 감성. 아 옛날 감성. 네. 아 어제 혹시 회식하시고 노래방 가셔서 불렀던 거 그것도 좋습니다. 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봄을 맞아서 농촌은 한창 정말 농경기 바쁠 때죠. 뭐 단순히 뭐 씨 뿌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농기구도 선봐야 되고 정말 할 게 많다 그래요. 네. 근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농촌의 애로사항을 정말 잘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경남 산청의 120 자원봉사위원들의 활약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체는 몇 가지 분 몇 가지 분. 어디선가 누구에게 자체가 너무 기쁘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이 이제 돌아오면 저도 같이 기쁘시니까. 따뜻한 봄날처럼 훈훈한 소식이 날아온 곳은 다름 아닌 산청. 마을 어귀부터 북적북적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오셨대요? 가전제품 수리하러 왔습니다. 안 되는 농기구는 싹 다고 들어왔습니다. 봉사하러 왔습니다. 산청군 120 자원봉사회가 떴다. 도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 120 기동대에서 농기계 수리, 가전제품, 임의용 그리고 기타 수리를 할 것은 책에 가지고 오셔서 대관을 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하나 둘 모여드는 주민들. 이 책이 갖고 락났어요. 이거 꽃을 주실까 이거? 예, 꽃이면 됩니다. 뭐 꽃이실라고? 야이 가수, 야외 가수. 그 사이 회관 안에선 이미 의료봉사가 한창. 조금 높게 되네. 예, 봉사 좀 한 번씩 재보세요. 오늘 약되겠습니다. 산청군에는 120 전화를 하면은 불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누구든 그 기능이 필요한 우리 회원이 달려가서 그 마을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야, 뒷방향이 어땠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선물, 야광 지팡이.
반사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찍고 다니시면은 사고 위험이 좀 줄어들거든요. 보행을 할 때 걸어다닐 때 사고 많이 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밝은색 옷을 입는다. 멈춘다. 멈춘다. 살핀다. 살핀다. 어르신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보행할 때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인식하고 또 터득하는 기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한편에선 사랑의 가위손이 등장했다. 머리 하려고. 네. 아무래도 외출이 쉽지 않다 보니 똥깃발이 했는가 시골딸이 했는가 몰랐어. 어깨 해가지고 영어 모두 걷겠다. 대부분 실제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미용사 회원들. 예쁘게 됐다 그네. 뭐도 그네. 예쁘게 됐다. 거기다 고운 한복 차려입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조금 어색하지만 밝고 환하게 스마일. 이번엔 가전제품 수리팀이 실력 발휘에 나설 차례. 주요 품목은 밥솥이다. 그 동네는 또 이게 나오네. 30년 가까이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데. 우리는 이제 옛날에 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부속을 거진 가지고 계시거든요. 특히 농촌 마을의 8할을 차지하는 농기계 수리. 얘를 꽂히면 되겠다. 시동이 제때 빨리 안 걸리네. 얘. 예일 좀 손 좀 봐야 되지. 구멍을 뚫고 닫고 보도가 풀어졌겠지 그래. 이거 없는 거는 이제 끊어갖고 어떻게 뭐 용접해갖고 망가로 해야죠. 이렇게 보도가 풀어진 거는 필름 자체는 몇 가지 분 몇 가지 분이에요. 이 부석이 없어갖고 지금 되게 고생하시던데. 좋은 거 많구만. 아, 이거는 억수로 입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3년 전에 쓰고 안 썼지. 시계 해만 쓰는데 안 돼? 안 돼. 제대로는. 휘발유를 좀 갖고 오면 되는데. 3년간 작동이 멈춰있던 예초기도 이리저리 봉사자들의 손을 거치면 언제 그러냐는 듯 쌩쌩해진다. 아따, 참말로 고맙소잉. 봉사자에게도 값진 구슬땀. 오바이트 한다며 또. 오바이트. 이거 오바이트 아니야. 오바이트 안 해. 대리점에 이제 계속 이제 이거 하시는 분이 한 40년 정도, 35년 뭐, 30년 뭐 그렇습니다. 아, 우리 120 자원 봉사에는 일반인들은 조금 돈으로 유입을 조금 금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셔야만이 우리 봉사에 적응으로서 때에 따라 아까 이거 닦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고요. PVC 선이라서 불이 나면 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동선이 아니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이 훌쩍 다가온 점심시간. 고마운 봉사자들과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뜨끈한 떡국 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매운 거 어떠니까? 안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고 나면 일이 안 돼. 내일이면 배고픔도 뒤로 하고 맡은 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는 봉사자들. 서프로 많이 해요. 예. 여기서 딱 최고 이제 대변에 땡긴 게 시동이 걸리가 끌고 들어가. 119 봉사대 대원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이 산골까지 찾아와가지고 이게도 고치려고 돕는 마이고 예 고맙습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드는 법.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산청 120 자원봉사회. 건전 신고는 12. 건전 신고는 119. 자원봉사회는 115. 화이팅!
네, 네. 모두가 힘들게 일하셨는데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하면 내가 더 기쁘다라는 걸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인 거죠. 네, 네. 또 수리해야 될 농기계가 많다 보니까 전문 자원봉사자도 많으신데 올해도 그 마음 변함없이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잘 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이제 내드렸던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만든 방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4번 노래방이었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저희가 여섯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대입번호 5643님, 8345님, 8353님, 1505님, 1716님, 8634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5643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노래하면 분위기 띄울 수 있는 신나는 노래죠. 잘 부르지는 못해도 신나게 황진이를 부르면 모두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신나는 노래 황진이 좋아하고 추천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이게 박상철 씨 노래거든요. 네.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이렇게 네, 하는 네. 노래. 회식. 아, 그렇죠. 회식 때 늘 한 곡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나오는 노래. 그래서 전 알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들이 그렇게 자주 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8345님, 26년째 진시몬 씨의 애수.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 애수를 부를 때면 무언가 생각에 빠져 회상을 하게 된다고. 이게 학창시절 때 좋아했던 노래는 맞아요. 시간 지나면 들리면 그 그때로 추억이 돌아가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리고 8353님. 제 애창곡은요,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노래 좋죠. 파파로티라는 그렇죠.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해바라기 노래인데 영화 파파로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한석규, 이재훈 씨 나와서 두 분이 노래 부르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저기 8354님 파파로티 재밌게 보셨다면 이제 곧 개봉할 영화 로망도 나중에 요 비슷한 느낌으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1505님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신유의 꽃무 입니다. 노랫말도 예쁘고 내 몸과 마음에 꽃물이 쫙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부드럽고 여유로워지는 것을 노래 듣는 동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저희가 여섯 분께는 선물도 나눠서 골고루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정말 주변 곳곳에 보면은 개나리며 벚꽃이며 좀 다른 때보다 확실히 좀 일찍 피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봄꽃 보면 뭐 정말 누구나 할 거 없이 나도 모르게 살짝은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웃을 때 미소가 참 예쁘잖아요. 미소 질 때 그 네. 생기는 주름조차 예뻐 보이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꽃에는 햇볕이 필요하듯이 인간에게는 미소가 필요하다. 꽃은 햇볕 없이 자랄 수 없잖아요. 네. 또 사람도 미소가 꼭 필수로 필요하다는 거겠죠? 너무 혜선 씨가 만든 말인가요? 아니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너무 멋진 말인데요. 정말 미소가 우리 모두에겐 꼭 필요합니다. 뭐 지나면서 정원에 핀 꽃, 길가에 핀 꽃 하나라도 보시면서 올 봄에 특히 많이 좀 미소 지어보는 그런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편식하는 아이를 위한 특급 처방 키즈 쿠킹 클래스 찾아가 보고요.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 향긋하고 고소한 냉이된장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준비했던 생방송 아침의 모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 투자배급처 메리크리스마스에서 상품을